아빠 먹는다. 채식 음식점인데요. 퓨어 베지라고 써있어요. 나 퓨어 베지도 놀라운데, 아니 이게 공항에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가 좋을 일이야? 아, 나 너무 충격적이다. 와씨 너무 충격적이게 럭셔리인데? 야 인천공항보다 훨씬 좋군요. 아 베지 탈리 세트가 있네. 아니 뭐가 너무 많은데? 뭐를 시켜야 되나? 아 여기도 뭐가 있다. 오씨 너무 많은데 종류? 예 과자 바삭바삭. 어 새로운 걸 좀 먹어볼까 해서 음료들이 나왔어요. 아 요 짜이 아니 조그맣고 뜨겁네요. 오 여기 탈리? 대단 거 저거 하나로 충분하. 나무 그거다. 찍어 먹는 건가? 혼자서 얘를 찍어 먹으면 되는 건가 보구나. 이건 맛있다. 안 맞아 안 맞아 얘는 알 것 같아. 계속 먹어봐. 요거트 맛 아니야 이거? 근데 많이 안 시큼하고 좋다. 전체적으로 여기 맛있는 데인가 보면 그런 거야. 와 치즈 건더기가 있어. 아 치즈야? 얘 맛있다. 제 입맛. 난 얘가 제일 많이 돼. 오 그래? 매콤한 맛. 여러 장을 더 써놓은 것처럼 만들어져 있지. 얘는 구운 게 아니라 튀겼네. 바삭바삭해. 아. 기름이 엄청 많아. 내가 별로 안 가. 나 라시안 먹었다. 얘는 달콤한 맛인데 뭔가 다른 것도 첨가된 것 같아. 뭔가 향신료가 좀 더 추가된 것 같아. 이 지역에서 먹던 라시아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니, 다르구나. 여기 밥도 이봐. 이게 뭐 더 들어있어. 밥도 먹읍시다. 아 그리고 여기 너무 비싸요. 어메! 그럼 더 내낌? 아니요. 어떻게 이걸 그 가격에 먹어요. 이거면은 한 3개씩은 더 먹겠다. 여러분 요거 아시죠? 인도인들의 무슨 굴라비였나? 디저트. 기름과 시럽이 잘잘잘 잘. 이게 딱 그거야. 한국의 약과? 약과가 겁나 단 약과 맛. 가격대가 다 있어. 이 조그만 과자가 뿌리인 거야. 저기에다가 안에다가 뭐 요거 조금 넣어갖고 이렇게 먹어요. 예. 아유 안에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이네. 무척이 없는 깔끔한. 인도 속옷 잘 씻었을 것 같아. 머리에도 다 두르고 있고. 여기야? 뉴욕 피자. 뉴욕 스타일 피자. 프롬생인 것만 먹으면 되는 거야. 베진 멕시카노. 야, 너 스파이시 있다. 스파이시나 멕시카 먹자. 딱 찍어요. 두 팔을 먹을 수 없어. 어디 건방지. 근데 여기 피자 사이즈 봐봐. 인치마다 다 엄청 작게. 아, 인치. 아, 베지 멕시카나 스파이시 파니르. 아, also 8 인치. 요거는 좀 메가리 치즈 버스야 나오면 그래. 응. 치즈 치즈. 오케이. 치즈 플러스 들어왔어. 8전에? 8전에 하나 먹을까? 8전에 베지.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너무 깨끗하고 고급진 쇼핑몰이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도 되게 깨끗해요. 여기 음식점이 주방 굉장히 청결하게 되어 있고 음식 가격도 비싸. 여기 인도잖아요. 당연히 모든 가게에 채식 메뉴가 다 있어요. 맞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 좋아. 너무 부럽다. 저희가 지금 샐러드랑 라시, 스무디, 그 다음에 피자, 그 다음에 깔조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 있다. 아, 역시 인도는 인도인데 여기 바퀴벌레 여기 돌아다녀. 바퀴벌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얘는 여기다 또 뭔가 이걸 넣어주네. 치즈 같은 걸? 아닌가? 걸쭉한 요거트인가? 맛있다. 지금까지 먹은 라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어? 그리고 뭔가 원 재료가 다른 거 같아. 그냥 베리를 갈은 거예요. 인도가 되게 좋은 게 나무 종이
어차피 여기 분리수거 따위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버려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도 점점 이런 추세잖아. 완전히 다 바뀌면 좋겠다. 이게 새날을 위한 안티에이징 샐러드. 이게 안티에이징? 과일 샐러드. 그냥 오일에다가 평소에 샐러드 싫어하는 곳이. 아니 샐러드가 원래 그런 거야. 오일에다가 카레가루 뿌렸나 봐요. 카레 약간 뿌려져 있긴 해. 안티에이징 되는 것 같아? 내 정신이 안티에이징 되는 것 같아. 맛있다는데 얘는 먹으라고 말 안 해도 먹을 수 있을 정도? 과일은 맛있겠지. 과일은 맛있어. 아 파인애플, 수박, 석류, 사과구나. 얘는 에피타이저잖아. 고소한... 아니야 내 주식이야. 뭘 이게 주식이야. 약간 매콤매콤하고. 매콤하다고? 응. 다 갈아 뿌렸다니까. 진짜 인도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벨트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 어때 오길 잘했지? 워낙 70%가 여긴 70인이니까. 어때 오길 잘했지? 알았으면 이런 것도 못 먹어보고 곰댕이야. 한 번은 가 와봐야 된다고 했잖아. 날씨 나 이제 다 먹었어. 이거 소요 크림 끊기는데. 나 10분 15분인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났는데. 여기 인도예요 인도. 흑돼지가 등에 달라붙고 있어요. 샐러드 먹고 나니까 더 그런. 뭔가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맛만 배렸어. 와 여기 갑자기 피자집 사람 왜 이렇게 많아졌어? 탄수화물 넣어. 스님들까지. 여기 맛집인가 보네. 스님들도 오셨네. 피자 순삭 시킨 거 내가 보여줄게. 피자. 아 배고프다. 배고프네. 배고파. 다 자기 거니. 사람들마다 다 와서 다 자기 거니. 다 자기 거냐고 물어봐. 세븐? 우리 몇 번이야? 세븐. 앞에서 대기 중. 뭐 표현할 길이 없어. 순삭순삭. 약간 매콤하고 인도식 맛은 아닌 것 같아. 뉴욕 피자가 나온 거야. 미국 피자 맛 나. 난 여기 뭐 카레나 그런 맛 날 줄 알았는데 안 나고. 맛있어. 뭐야 고추, 이거 고추 아니야? 고추다. 뭘 놀랬어. 너 매운 거 잘 먹잖아. 나는 잘 먹지. 간다. 난 개인적으로 얘가 더 맛있네요. 쌀뚱맛은 매워. 오. 난 잠깐 살짝 맵고 그 다음 이제 치즈 맛이랑 약간 맛있어. 원래 나 뒷공다리 안 먹는데 이거 맛있어 먹겠냐? 뭘 안 먹어? 뒷공다리 안 먹는데 자기 맛있어 다 먹어. 지금 곰 쉴 새 없이 먹고 있다. 자 깔조네 깔조네 고고. 깔조네는 나 처음 먹어보는데. 얘는 200% 카레가루 들어왔다. 진짜 맛있어. 맛있는 카레 맛. 간도 딱 맞고. 왜? 곰 입에 딱이야. 개꿀. 지금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 아까 아니야. 너 샐러드 먹을 때랑 진짜 완전 극단적인. 악마도 먹는다. 지금 광대가 절로 뽀끗 올라가. 빵 도도. 맛있어. 쫀득한 그런 느낌. 어메 곰이 이런 과찬해. 먹어보시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나 여기 후레쉬 좀 뿌려서 먹어.